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겨울옷 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에이블리에서 좀 하울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겨울옷은 에이블리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에이블리에서 무슨 겨울옷을 샀는지 한번 뜯어봅시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요 에이블리 겨울옷 타올을 진짜 11월 초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것들은 배송이 정말 빨리 왔는데 어떤 건 죽어도 배송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겨울옷이면 좀 아우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우터가 사실 오늘 없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취소를 해버렸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에이블리에서도 옷을 종종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블리가 예전에는 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옷이 조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그다음 배송비 없고 그다음 배송 진짜 빨리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진짜 어느 순간 마켓 하나 잘못 걸리면 배송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하울 준비하면서 진짜 분통이 터져가지고 진짜 안 이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은 짜잔! 좀 약간 바지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PC라는 마켓에서 구매를 한 옷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빈티지한 색감의 청바지인데요. 이거 이제 38,700원에 진청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배송 진짜 빨리 왔어요. 거의 시킨 지 하루 만에 왔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바지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일단 여기가 이렇게 물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색감도 진짜 너무 빈티지하고 그다음 이 색감이 되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초록빛깔도 돌면서 너무 예쁜 청색깔이에요. 그리고 기장도 딱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어가지고 진짜 완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S 사이즈로 했는데 허리도 딱 탄탄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한 느낌도 없고 완전 만족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짜잔! 요거는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톰미마켓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13,800원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오버핏 긴팔 M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요거 배송은 4일 정도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실 기다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일단 요렇게 만졌을 때 촉감은 되게 좋아가지고 핏만 이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제가 사실 팔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이게 소매 기장이 저한테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원단이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만족이에요. 그리고 특히 레이어드 티셔츠 저는 이런 거 조금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트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좀 더 핏을 예쁘게 잡아줘가지고 이거 진짜 싼 가격에 샀는데 오 가성비 짱인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매만 조금 길었으면 좋았겠다 솔직히. 세 번째는 요거. 요것도 티셔츠인데요. 요 이제 굉장히 얇은 재질에 좀 속에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너, 목폴라 티셔츠입니다. 이제 요거는 히키모드라는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기모 1 플러스 1 핸드워머 롱슬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은 기모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얇은데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 배송은 4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가격이 이제 19,800원이었는데 요거 두 개 한꺼번에 가격이 19,8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블리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1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서 1 플러스 1 고르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인데 요거는 진짜 딱 1 플러스 1 가격으로 딱 적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크림 색깔이랑 그리고 스톤 그레이 색깔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제 요게 기장이 한 요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좀 타이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주름지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매 같은 것도 되게 안정적이게 긴 편이고 이렇게 소매 포인트, 워머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질이 얇거든요? 근데 안에가 기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안에다 받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너로 보온성 아주 짱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목폴라도 생각보다 이렇게 여유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반폴라 느낌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크림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톤 그레이 색깔입니다. 와,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얘는 솔직히 좀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좀 약간 푸른 회색 느낌이 많이 돌아요.
근데 이제 얘가 보니까 이거 목 부분 있죠? 여기가 되게 짱짱하고 타이트해가지고 화장하고서 이렇게 갈아입을 때 그때가 조금 힘드네요. 사실 이게 19,8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 가격이니까 하나당 뭐 9,900원? 이 정도잖아요? 가격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 진짜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옷은 요거! 제가 요새 진짜 핑크색이 엄청나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 니트 지나칠 수 없어요. 와 진짜 색깔 너무 예쁜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되게 니트 맛집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샤케라는 마켓이었고요. 알파카 브이넥 니트였습니다. 가격은 29,100원이었고요. 요것도 4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이렇게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핑크색 실이랑 흰색 실이랑 섞여가지고 그게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대박이에요. 색감 미쳤네 진짜. 좀 전에 소개했던 레이어 티셔츠 같이 매치해줬는데 이거 심지어 얘네 둘이 길이 너무 찰떡 아니에요? 얘는 또 소매가 되게 긴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살짝만 보이는 요런 약간 아방한 핏. 그리고 또 여기 몸통 부분은 또 너무 길지 않게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핏은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컬러를 봤을 때 사실 이 핑크색만 봤을 땐 되게 약간 굵기가 많이 도는 핑크거든요? 이게 여기 하얀색 실이 섞이면서 조금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느낌? 이거는 진짜 이번 겨울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거! 이거 옷은 아닌데요. 이렇게 핀을 하나 샀고요. 오, 센스 있어. 오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히피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원 플러스 원 Y2K 글리터 핀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9,800원이었습니다. 솔직히 핀치고 조금 비싼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일단 퀄리티가 진짜 좋고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약간 하는 느낌. 아니 이렇게. 너무 귀여워. 저 요새 진짜 핀에 꽂혔나봐요. 요거 이제 5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착용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식이에요. 여기 눌러가지고 여는 핀 있죠? 이렇게. 오, 오 실버색이 너무 이쁘다 진짜. 요런 느낌. 아 귀여워. 이런 건 약간 완전 레트로한 느낌. 이거 아닌데? 요렇게 완전 키치하게 앞머리 까는 용으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해봤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 요것도 핀이에요. 이렇게 생긴 핀인데 요게 이렇게 글리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좀 약간 투명한 그런 핑크색입니다. 요게 이제 4개 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흰색도 사가지고 그거 두 개는 엄마를 드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좀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기스가 조금씩 있긴 한데 그거는 이거 아크릴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키치하다 진짜. 아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완전 이게 이제 앞머리 자국 안 나는 핀이잖아요. 제가 이거 알리에서도 그때 샀었는데 이거 은근 실용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 더 사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아디라는 곳에서 뉴진스 핀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5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4개 세트인데 6,500원이어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만족. 다음 거 요거 이렇게 약간 펑키한 스타일의 나일론 백인데요. 요거 이제 이즈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22,500원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4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나름 일찍 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퀄리티를 봤을 때 22,500원 치고는 진짜 퀄리티 진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뭐가 많아가지고 이거 나름 만족. 안에 보조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요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가격치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또 끈을 몇 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길쭉하게도 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여유있다. 이렇게 체인까지 이렇게 같이. 생각보다 이 가방 안 봤을 때 또 은근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나일론백은 또 그냥 피뚜루마뚜루 메기 또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완족.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진짜.
자, 다음 제품은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게 가방이에요. 네, 요렇게 땡겨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스트링 백을 샀습니다. 와, 진짜 가볍다, 이거. 요거는 이제 오뮤즈에서 구매를 한 스트링 포인트 백팩이었습니다. 가격은 36,000원이었고 카키 색깔로 구매를 해봤어요. 요것도 4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온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무게감이 조금 진짜 가벼워요. 좀 약간 헬릴레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짐을 좀 잔뜩 넣지 않는 이상 등에서 이렇게 들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이것도 한번 매볼게요. 핑크색에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짠! 이렇게 매봤어요. 이게 근데 가방끈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가지고 여유있게 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되게 가벼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뜰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끈이 되게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좀 되게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이 되게 뭐든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카키색 이렇게 매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요게 사실 그 요주의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락스 냄새가 엄청 나긴 한다. 이런 롱스커트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진짜 길이가 엄청나게 길고요. 색감 진짜 너무 예쁘죠? 색감 미쳤어, 진짜. 근데 이제 얘가 진짜 배송이 정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13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어 제가 여기서 두 개를 시켰었는데 그 중에 얘는 출발을 하고 걔는 또 더 배송 지연이 돼서 그건 도저히 못 찾겠다 해가지고 걔는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제품 자체는 살짝 만족. 마음에 들긴 하네요. 이제 리즈 비커밍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네카롱 데님 스커트였습니다. 가격은 44,000원이어서 조금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색깔 빈티지 청에다가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안 예쁘기만 해봐라. 짠! 요렇게 치마도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죠? 근데 기장이 사실 제가 이런 기장의 치마는 갖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이쁜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 보폭 있죠? 여기가 좀 되게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넓은 보폭으로 걸으시는 분들은 걸을 때 조금 이렇게 탁탁 걸리는 그런 느낌 살짝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색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또 트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허리 S로 샀잖아요. 근데 살짝 타이트한 느낌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냥 딱 허리 라인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우. 뒷부분은 이런 느낌. 자, 다음 제품은 요거. 짜자잔, 요렇게. 너무 하얗다. 요거는 이제 풀문에서 구매를 한 하이틴 오버 루즈 레그 워머입니다. 사실 요새 레그 워머 은근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이게 레그 워머가 조금 오타쿠템 같아 보여가지고 좀 꺼려지긴 했었는데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양지로 올라온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나도 한번 신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8,400원이었고 2일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요거 구매를 하실 때 하이틴 레그 워머랑 시스루 레그 워머 이렇게 두 가지가 색상 칸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해서 구매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시스루 레그 워머 살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요거 지금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게 되게 기대돼요. 제가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워머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제가 하필 여기 맨발이라서 지금 너무 민망한데 하여튼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처음 딱 살 때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기가 그냥 니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줄줄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 되게 탄탄하게 잡아줘가지고 솔직히 내려갈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런 레그 워머 사실 때 이렇게 나팔형으로 떨어지는 그런 레그 워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뽀짝해. 완전 하이틴 거예요 진짜.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 와, 너무 귀여워. 완전 너무 포근포근해요, 진짜. 요거는 이제 블루시티에서 구매를 한 폭닥 캔디 무지 도톰픽 머플러라는 제품입니다. 진짜 폭닥해요, 정말. 이름 그대로.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12,900원이었고요. 색깔이 진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좀 저는 핑크색이랑 요 그레이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그레이도 좀 핑크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요 그레이로 구매했는데 진짜 만족스럽네요. 이게 약간 뭔가 연보라 느낌도 나기도 하고 진짜 색상이 너무 예뻐요. 요거 이제 배송도 4일만에 와가지고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좀 도톰한데 좀 약간 재질이 그런 느낌이에요. 니들 펠트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약간 이렇게 가위로 그냥 짜는 것 같은 요 두툼한 요 테슬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와 이게 되게 풍성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냥 완전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둘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이제 이게 재질 특성상 실 날림이 조금 이렇게 털 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끝내봤는데요. 와 진짜 솔직히 제 진짜 배송 때문에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정말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마음이 지금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에이블리 겨울 옷타올 맞춰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또 뭘 샀는지 그런 하울 영상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